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통합세터 위원장 신한 금융인 신주헌입니다 지점장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 말을만 듣고 이제 열심히 하시면 따라마시면 시키는 대로 마시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보험 설계사를 따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혼자서 독학하시면 이거 시험 합격 못해요 어려워 친구가 꼬드겨가지고나 이거 시험 볼래? 돈 많이 버는데 갈래? 이 가면 100% 돈만 뜯기고 인맥 뺏기고 친구 잃고 다 날라갑니다 그런 병신같은 친구들한테 넘어가지 마시고 <laughs> 우선 이제 이 시험에 합격률이 높은 데를 찾아야 돼요 신안이 합격률이 97%였는데 막상 떨어지니까 1차 떨어지니까 학격률이 높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2, 3차를 해준다는 거. 퇴사할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해도 된대요. 존나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냥, 퇴사할 때, 아, 공부만 하려고요. 공부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진정한 지점장급 언행가, 말가, 이, 그런 걸할수 있으면, 할수 있게 되면, 이제, 그때 나가려고. 그냥 어설프게 갔다가, 선배들이 봤을 때, 저 새끼, 씨발, 내가 갇혔는데, 왜저 모양이냐, 이런 소리 들으면, 욕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선배님들이 투자를 한 거고, 회사도 1억 6천만 원이관리자를 뽑기 위해서, 1억 6천만 원이나 썼단 말이에요. 근데, 시발 가사 한다는 말이, 개소리 나고, 이상한 소리 나고, 또 이상한 애들 데리고 오고, 이러면, 혈압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르겠죠. 좀뭐 금융업이다, 는 거. 금융업이, 이런, 이런도 틀리면 안 되는 곳이 이 금융업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대충 대충 어설프게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런 마인드라면 그냥 당장 꺼지라고요, 제발, 알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밑으로 오셔서 배우라고요, 배워. 그러면 저희 지점장님과 본부장님이 다 여러분들을 케어해 줄 거랍니다. 케어 줄 거예요. 해, 해, 해줄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부진영님, 지점장님, 본부장님 내가 돈을 잘 벌어야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상한 친구 따라가가지고 어디 야 우리 우리 회사는 뭐 보험 다 가입할 수 있어. 뭐이러는거또 우리 사오면돈 많이 벌수 있는데 가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보험 가면은 보험 소리 들으면 경기 일으키는 애들 병신들이에요 병신들 돈벌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지가 병신 같은 친구 도와가지고 멍청하게 시험도 떨어지고 도입도 한건도 못하는 병신인 주제에 지 파악을 못하고 지가 분수도 없게 쳐와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하겠다고 쳐와가지고 도입 한건도 못하놓고는 지 탓은 절대 안해요. 이 병신들은. 남탓만 하지. 제발 부탁이니까. 금융업 와서 남탓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탓. 남탓하는 순간 매장 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본인이 본인을 믿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성공하랍니다 성공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 e m 및 보험료 징수시스템 분석 이제 생명보험은 이제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길드 중세시대는 길드와 톤틴 연금이 할말되어 있고요 피보험자, 보험업계, 보험업자, 계약자, 뭐, 그걸 아셔야 돼요. 피보험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피보험자 면잘 모르잖아요. 피를 보는 사람. 누가 피를 받냐. 그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1-2가고요 1-2는 이제 사회보장제도. 보험업계의 재무설. 재무 설계는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회는 1977년에 지정이 되었다. 이게 되어 있고요. 보험 계약의 성립과 효력.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보험 계약을 했는데 보험금 지급안 돼요. 이러면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보험금 못 주겠는데요. 이러면 칼 맞이겠습니까? 안 맞이겠습니까? 이거 이 새끼는 그냥 죽어도 할말 없어요. 씨바치가 보험 가입시켜 놓고는 보험금 못 주겠는데 이, 이 소리 나오면 그냥 죽어야지 개병신 새끼인데. 그냥 이런 새끼는 매장시켜 버려야 돼요. 씨발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만날하는 거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험계약 성립에는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계약 성립 후에는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무효 및 취소 해지에 대해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달달 외우세요. 이거이 무효되고 취소되고 해지되면 본인들 월급 다 차감 들어갑니다. 압류 들어가요. 다 토해내라고 막 그러니까 이거 해지 안 되게 무조건 병신 같은 애들 좀 받지 말라고요. 좀 병신 같은 돈도 돈, 한, 몇, 몇, 년 내다가, 못 갚, 못낼 새끼들은 그냥 받지 말라고요, 이씨발. 돈, 몇천 원 벌겠다, 몇만 원. 내가 돈, 이번, 이, 한 달치 주겠다, 1 년치 주겠다, 이런 새끼들 고소하세요, 그런 새끼들. 사기예요, 사기. 그좀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이 단어 정리 좀 할게요, 이 다음에. 그, 암튼 간에, 그, 불법 사기에요. 그거 뭐, 내가 대신 내주겠다. 1년치 내주겠다. 대납 사기. 그래서 해지를 안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효는 계약자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보험사가 금지하며 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는 작은 잘못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가르치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는 고객이 잘못했을 때 회사가 이를 가르치며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점에서 알릴 의무를 위반하거나 약관을 전달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경우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또 이런 새끼들 이 있어요.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암기하세요. 약관을 다안 해. 다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 의무서, 3대 고지 의무서가 있어요. 약간 배부, 약간 고지 알림,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자필서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귀찮아! 이 시발 AI 로봇같이 일 처해야 되는데, 금융업이 뭐예요? 고객을 위해서 AI 로봇이 돼서 충성해서 열심히 일이론도 이론일까지라도 다 받아내야 하는 게 보험 설계사 아닙니까? 그런데 귀찮다고. 이거 말하면 저 새끼 분명히 안 한다고 할것 같으니까 말안 해. 씨발, 이러면 바로 이제 족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험 계약이 해지. 보험 보 고지 위반 시 해지 한급금 지급 여부는 피보험자 문의가 있을 시점 시점까지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일반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으로 규정함.장애보험금은 상해나 질병 등으로 영구적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미납과 해지 보험료 미납 진짜 중요해요. 대한민국 90 90%는 다 개병신 거지들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미납한다고요. 이게 통계에 나왔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거지들은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보험부터 해지해요. 위치 놈들이. 병신들이 꼭 병신지들 한다고요. 꼭 해지하고 나서 꼭 사고, 사건이 터져요. 100%에요. 주변 사람들 보면은 하꼭한 명씩 있어요. 그런 애들. 보험을 꼭 미납해가지고 해지하는 새끼들. 무슨, 딱, 명심 돈이 급해도 보험은 해지하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음. 이제 보험 계약자의 서면 동의, 피보험자가 계약 철회를 원할 경우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철회는 장래를 향한 겨우, 경우만 가능합니다. 동의 철회는 계약자에게 해지 환급금이지급돼 약간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자는 유리한 해석을 적용함. 불분명한 내용은 회사가 책임지며 유리한 해석을 적용한 것은 작성자에게 불리익이 되든 원칙입니다. 소멸시효와 보험금 청구. 고객이 받을 돈은 3년. 보험료는 2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임. 보험료를 돌려받는 보험료 반환이 존재. 보험나이는 6개월 이상으로 보험나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달라짐. 만 나이에 반올림하여 보험, 나온 나를 계산. 별표시 할게요. 어, 이거 벌써 끝났어요. 동영상. 한 개를 벌써 끝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한30% 전문가가 된 거예요. 다음 시간 2강하도록 하겠습니다.